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사회적 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회 포지션에서 움직이는 거네. 자, 그리고 그거는 이런 개인의 한정, 특정된다네. 어떤 자기가 사회적 위치, 지위를 바꾸거나, 투는 뭐랑 병렬이야? 이렇게 되겠네. 자, 사회적 이런 걸 위치를 바꾼 사람들한테 저런 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 민족, 인종, 그룹들한테도 이런 사회적 이동이 일어나겠지. 같이 이렇게 민족 대이동 이러죠. 또한번 사회적 이동이 나오네. 자, 이게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은 뭐라고 칭해진다? 세대 간뭐 이동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갑자기 myth라는 말이 등장하네. 뭐라고? 신화? 또? 아, 그런 거 말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통념, 이런 얘기로 더 많이 나온댔지. 이런 지문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만들어진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이만큼은 뭐를 얘기한 거야? 사회적 이동이란 건 뭐냐?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다가, 근데 그 사회적 그 이동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얘기가 통념이 있다네. 자, 미국에서 사회적 지위는 개인한테 달려 있다. 뭐를 내포함시한대? 그 이동이라는 것은 흔하고 달성하기도 사회적 이동, 뭐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쉽다. 뭐라고 그러지? 이걸 자기를 뭐 하는 사람들? 아, 뭐 적용하다는데 이게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자신을 이렇게 이런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다 이렇게 말했대.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완전 반전이 되겠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 자,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사실인 것은 항상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실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겠지? 우리 믿음과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최근 실험에서 보니까 미국인들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뭘 과대평가해? 수익을 확 올리는 이동. 이렇게 뭐 교육 수준을 팍 올리는 그런 이동, 이런 것들이 쉽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쉽지 않은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더 비교권 문장이 나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될 때는 그냥 더 비교권만 읽어도 답 찾아도 된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뭐랬어? 사회 계층이 더 높을수록 뭐할 가능성이 높다? 더 과대평가한다네, 사회적이고. 즉, 하면서 앞에 말 정리해 주겠지?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지? 자신을 빈곤에서 꺼내는 게 쉽다. 뭐, 나머지는 뭐.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는다겠지? 부유함은 열심히 일하고, 뭐, 주도권 갖고 하는 거지. 행운 이런 거 아니다. 전체 내용은 쉽게 정리되네. 뭐라고? 사회적 이동은 쉽다라고 미국인들은 과대평가한다. 착각하고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지. 자, 그럼 넣어보자. 미국인들은 이게 잘못된이지? 저 잘못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다. 사회적 이동은 무슨 노력? 아까 뭐랬어? 이렇게 뭐. 힘들게 일하고 또뭐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지가 노력하면은 쉽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었는데 왜 안 보여?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 지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 지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런 답이 되겠지. 그러면 뭐가 가능하지? 퍼스널 가능하네. 뭐 소셜은 어때? 사회적 노력? 개인적 노력, 사회적 노력, 뭐 사회적 노력 쳐줄지 말지는 고민은 좀 되는 부분이고 개인적 노력은 확실한 답이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또 부유함이 큰 애들은 이런 상향으로의 이동을 뭐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게 목적어고 이제 보호가는데 얘가 매우 쉽다 이렇게 가있지. 쉬운이라는 형용사 easy나 achievable 이런 답이 되겠지? 네. 어. 뭐 그 정도 답이니까 뭐 1번인가? 네. 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